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특징주들 그리고 공략주까지 함께 바라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에서 함께 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저희 방송 통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조금 고민이 된다 하시는 종목들은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유 비중과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담아서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노란톡방도 입장하시면은 추가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보는 공략주 이야기도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또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저희 들어오시면은 대시세 초익 관심주 리스트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닥터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데일 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먼저 저와 함께 확인하고 전문가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증시 열심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는데 어제보다 더 큰 폭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죠. 예, 간밤에 결과적으로는 미증시에서 CPI 관련해서 조금 시장이 기다렸던 어떤 수치들이 나오면서 미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증시도 힘을 받아가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248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 회복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고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입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개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2% 이상의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엔비디아가 상승 마무리를 지으면서 거의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HBM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서 오늘 일부 로봇주들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만간 로봇이 야외에서 배달도 하고 또 순찰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앞으로도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 어떠했을까요? 네, 일단 현실 세계에서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증시가 무너지고 날씨가 풀리면서 우리 증시, 그죠, 글로벌 증시도 조금 네, 좀 뜨겁게 좀 올라오고 있는 이제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CPI 지수가 이제 10월달 기준으로 3.2% 수준의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이제 확장이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인플레가 잡혀서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준치에 부합한다면 빠르면 3월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나스닥 지수와 이제 자산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의 이제 선제적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연말만 되면은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주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정말 이제 산타랠리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연말 연초에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지금 유동성이 부진한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이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면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변곡 가격대를 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나스닥 지수가 10월 말 저점 가격 대비해서 직전의 저항 가격인 13,700포인트 구간을 이제 어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약 2.37% 종가 이제 상승 마무리가 됐고 이제 새벽 시간 다시 한번 9월 초 고가 라인인 자 14,150포인트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그 위로 상방이
네, 14,45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인플레 둔화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에서 4.5%까지 5%대에서 이제 순식간에 10% 이상 네,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선제적으로 네, 지금 1주에서 2주 정도, 보름 정도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나스닥 지수를 추종해서 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지난주 공매도 금지 이슈로 만들어낸 이 2,505포인트 가격의 고점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직전에 고점 라인대를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나스닥 지수를 따라서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미국 반대편에서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지수들이 오르면은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이야기 드렸던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인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로는 2,500포인트 구간을 돌파했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는 2,580포인트까지 네, 과거의 매물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염두하시면서 우리 연말 연초 지난 9월 달부터 두 달 정도 조정받은 것에 대한 네, 추가 상승을 2,800 정정하겠습니다. 자, 2,580포인트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충분히 네,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자, 이 7월 달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함께 올라야 되고,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벽 시간 지금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던 흐름들이 조금 더 유지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좀 공급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위로 840포인트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840포인트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저는 이제 연말까지 880포인트 구간을 다시 코스닥 지수가 탈환하는 데 성공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나스닥 지수는 2주 정도, 보름 정도 계속 우상향 추세를 기록한 반면에 자, 코스닥 지수는 일주일 올라갔다가 일주일 빠지고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우리 나스닥 지수처럼 이 고점을 뚫어내고 추가적인 돌파 자리를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함께 이제 나스닥 지수와 동조화가 될 수 있는지 추종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지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빠질 때 같이 한두 달 정도의 큰 조정을 받았던 만큼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연말에 혹시라도 산타랠레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된다면 또 상승장이 대세 상승장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체크하시면서 지금 좀 공포스러울 때 남들이 포기하고 싶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고점 대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오히려 역발상 관점에서의 저점 매수와 그리고 보유 중인 물량들을 조금 더 길게 보유하는 형태로 우리 대응 전략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플레 둔화 시그널과 함께 우리 시장에 과연 살타 랠리가 빨리 찾아와 줄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여 계신 종목, 주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차트적인 관점으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리뷰 시간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 17% 넘게 달성을 해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필 에너지,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고점 기준으로는 1.5%의 수익률을 바로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바로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SK이노베이션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고점 기준으로 17%예요. 네, 일단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가 또 굉장히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의 큰 모멘텀을 불러일으켰다가 또 실망감을 안겨줬다가 다시 또 전고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공매도 금지가 발생되고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 이 종목을 좀
따라잡는 걸 추천드렸던 종목이라기보다는 제가 빠질 때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야 됩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재공략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AS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종목을 이제 14만 원 근처에서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된 가격이 대략 14만 원 정도 가격이었고 그 가격 부근에서 밑으로 빠지는 구간 조정 시 물량을 저점에서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32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마이너스 65%의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석유화학 관련해서 매출액이 견고하고요. 신사업 관련해서 우리 자회사 SK온을 통해서 배터리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제 배터리 3사 하면은 뭐 SK, LG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이렇게 이제 3사가 거의 이제 뭐 변함없는 3강이거든요. 그 3강 구도 속에서 SK 이노베이션 종목은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 매출이 견고하고 앞으로 배터리 쪽으로도 이제 테마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네. 너무나도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 해서 저점에서 이제 주가가 빠질 때 물량을 확보하는 걸 권고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 이슈가 터지면서 11월 6일 월요일 장중에 이제 15만 5천 원의 2차 목표가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표가를 달성하고 17%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는데요. 자, 이 종목의 유상증자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이야기 드렸죠? 14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저점을 확인된 가격대가 12만 원 가격이기 때문에 자, 14만 원 밑으로 빠지면은 다시 여러분들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제 방송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장중에 자, 3.8% 정도 다시 14만 원 가격대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와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대형주들이 아직까지는 지난주 월요일 고점 라인대를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그리고 미국 반대편에 있는 테슬라, 리비안,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지난주 월요일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자,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우리 지난주 월요일 기준 고점 수준까지 즉 15만 5천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단기 지지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빠졌을 때는 시청자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15만 5천 원 구간에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계속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15만 원 선 여러분들도 도달할 때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 공략주 AS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필 에너지죠. 월요일에 바로 주셨던 종목이었어요. 네, 이제 필 에너지 종목이 이제 올라갈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아니라 거의 신저가를 기록한 날 월요일에 이제 바닥이니까 2차전지 장비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매수가 부근까지 1%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곳이 많이 남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공모가가 34,000원이고요. 1:1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 무상증자 가격 기준으로는 무상증자 가격이 약 17,000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직후에 위쪽에 가격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66,000원 정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17,000원까지 상장 이후에 최저가 가격을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대낙폭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 월요일 상승하면서 2차전지 장비 관련주인 필에너지 종목도 월요일에 장중에 17%의 상승이 나왔으나 그 시세를 반납하고 상장일의 최저가 그리고 공모가인 17,000원 부근까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16,000원 그리고 17,000원 부근 조정 시 분할로 물량을 모아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좀 타점을 잡아드리고요. 자, 어제 기준으로 플러스 1.77%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플러스 장중에 3.7%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17,000원 정도의 지금 현재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자, 66,000원에서 많이 조정받은 만큼 저점만 잘 확인이 된다면 우리 돌덩이가 이제 절벽에서 떨어내려져 나올 때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하락이 멈추고 우리 공모가 부근에서 저점을 다진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측을 하도록 하겠고 자, 실제로 이제 2023년도 9월달 39,000원까지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의 피보나치 되돌림 이제 선을 좀 그어보도록 했을 때 대략적으로 조금의 기술적 반등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위로 21,000원 구간대까지 이제
추가 상승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이제 과대낙폭 구간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16,000원, 17,000원 매수가 부근 계속해서 여러분들 물량 모아가시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19,000원 매물대 돌파하는지 체크하고 네. 그리고 21,000원 구간대까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가격대까지의 단기 상승을 목표로 이제 상승 노려보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함께 공략을 들어간 종목이죠. 17,000원까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9,000원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비중, 매수가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자료라던가 정보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있는 특징주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실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유독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일단 뭐니 해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우리 에코프로비엠을 오전장 특징주로 네, 첫 번째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엠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살펴봤듯이 코스닥 지수가 7월 달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종목 또한 이제 7월 달 이게 화면바를 좀 이렇게 해서 내려서 종목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거의 60%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68%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광풍의 구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따라잡으면서 시세가 유지됐으나 남들이 다 동쪽으로 갈 때는 서쪽으로 가야 또 수익이 크게 나고 네. 남들이 다 비관적으로 볼 때는 저점의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데 자, 고점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잡다가 결국에는 65%의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다시 공매도 금지 이슈로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플러스 7%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자, 저점 19만 원 대비 32만 원까지 또다시 65%가 이상 무너진 다음에 저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68% 정도의 단기 폭등이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상승 파동을 만들고 다시 한번 우리 눌림목 자리 21만 5천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네. 자, 쟁점 사항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양봉과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 27만 원 가격을 다시 돌파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가 터지면서 27만 원 위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그 저항대를 우리 에코프로비엠 종목이 다시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이번 주,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7만 원을 에코프로비엠 종목이 돌파한다면 위로 추가 상방이 30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추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만 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돌파한다면 에코프로비엠 기준 30에서 32만 원까지 추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니 에코프로비엠이 오르면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 에코프로비엠이 조정받으면 코스닥 지수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에코프로비엠 종목의 27만 원 돌파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자, 23만 원 캔들 그리고 25만 원 캔들을 잘 이제 방어해주고 상승 반전을 만들었는데 이 캔들 기준점 그리고 그 23만 원의 상승 갭을 메꾼 자리를 다시 한번 잘 방어해주면서 우리 에코프로비엠 종목이 다시 한번 27만 원을 돌파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과 연관지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7만 원 선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30만 원 선 위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분위기 지켜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업종과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설계 관련주입니다.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반도체 종목들도 이상하게 우리 코스닥 종목들만 빠지다가 네. 어제 오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이제 파도 종목을 오전장 특징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 종목의 차트를 보면요. 이제 신규 상장 직후에 47,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공모가를
공모가 밑으로 하회하고 하한가 플러스 알파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파도 종목은 노랑톡에서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제 좀 공부를 했었던 종목이고 어제 저점 대비해서 오늘까지 약 20% 정도의 좀 단기 상승을 이제 노려볼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공포의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하락이 크게 나오면 이 돌덩이가 이 하락이 계속해서 추가 하락을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고 대량의 매도 폭탄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에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시장이 좋아지면서 혹은 큰 매수세가 바닥에서 유입되면서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 부양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네. 자, 무너진 종목이 저점을 확인하자 당일 우리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6%에서 네, 종가가 마무리되면서 14% 대비 6%까지 9% 정도가 올랐고 그리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는 시가 3% 장중 고가 15%까지 네, 장대 양봉을 다시 바닥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한 지지와 저항 가격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점 가격은 어딜까요? 상장 이후의 최저가기 때문에 16,000원 가격이 저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의 고점은 어딜까요? 47,000원이거든요. 자, 물론 고점까지 올라가기에는 매물대가 너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허나 지금 확인된 저점 16,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또다시 단기적으로 21,000원 매물대 그리고 23,500원 매물대 25,500원 매물대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고 다시 한번 저점 확인된 상장 이후의 최저가 16,000원 가격을 안 깨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다면 거기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10% 20%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상장 주였죠. 3분기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던 만큼 이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기대치를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25,000원 선까지의 가격 회복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 특징주와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업종은 어딜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섬유 관련주, 의류 관련주인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종목을 이제 오전장 특징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제 브랜드와 이제 집이라는 이제 브랜드 의류 가방 뭐 네. 이런 패션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10월달부터 12월까지 겨울철을 준비하면서 조금 단가가 높은 의류 상품들이 판매되고 거기서 매출이 조금 폭발적으로 나오는 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조금 개선될 걸로 예상을 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좀 신저가를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락한 특징주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많이 빠졌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불관적으로 보일 때 오히려 공포의 구간에서 내가 그 매수를 진행할 때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좋은 투자 수익의 기회가 됐었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락하는 종목이지만은 네. 저점에서 주요 변곡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적인 부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17,200원 가격대까지의 저점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저점과 고점을 과거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보면요. 저점은 17,000원이고요. 그리고 고점은 40,000원 가격, 그리고 38,000원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게 잘 잡으면은 고점까지 몇백 퍼센트, 100% 이상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하지만 고점에 잘못 몰린다면은 또 반토막 이상의 손실을 낼 수도 있는 종목인데, 자, 공교롭게도 지금 3년 만에 저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그런데 우리 재무추이를 보니까요. 자, 2020년도 매출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은 6천억, 영업이익도 2020년도 500억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은 900억 정도로 3년 동안 기업의 실적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종목은 3년 전 주가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진 건 맞지만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회사의 외형은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증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된 저점
17,000원 가격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 그어두시고요. 17,000원 가격 안 깨고 저점을 다진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베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네, 노려보시면서 네,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수많은 종목들이 저점, 이중바닥, 삼중바닥인데 실적 견고하고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공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끝까지 보시고 우리 노랑토기도 함께 하셔서 네, 이런 바닥에서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우리 공부도 같이 병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네이처 홀딩스까지 함께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현재 구간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유효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부터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입니다. LG 생활 건강이고요. 매수가는 32만 원 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더 보유해도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사실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가격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수익권에 들어와 계신 것 같죠. 3분기에 실적이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고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긍정적이진 않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비중을 늘리는 게 네. 긍정적인 방법일까요?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길게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네. 어떤 가격대를 또 방어해줬을 때 비중을 또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관점에서 오늘 좀 분석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요. 자, 이 종목은 이제 LG 생활건강 종목이 이제 생활용품 관련된 우리 섬유세제 그리고 이제 빨래할 때 이제 넣는 그런 생활용품, 칫솔, 치약 뭐 이런 부분들로의 매출액이 견고하고 네. 이제 코카콜라나 음료, 생수 이런 쪽으로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됐는데 자, 중국 쪽 화장품 쪽 매출액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슈로 어떻게 보면 2014년도 이후에 최저가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가 178만 원이고 지금은 거의 뭐 10년 만에 저점 수준까지 낙폭을 좀 확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점 부근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32만 원의 이제 수익권에서 잘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위로 얼마 가격 대략적으로 35만 5천 원 가격을 네,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5만 5천 원의 이 장대음봉이 터졌던 캔들 이후에 이 가격대를 일단은 저항받고 있으니까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시고 돌파한다면 저는 이제 2차 목표가를 이제 38만 5천 원 가격으로 이제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만 5천 원 구간대 매물을 이제 한 번에 돌파한다면 큰 그림에서는 자, 우리 LG 생활건강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추세를 이탈한 캔들 50만 원 캔들과 그리고 60만 원 구간대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단 이제 V자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저점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다졌다면은 이제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한 번 더 조정받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들을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35만 5천 원과 38만 원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여기서 50만 원과 그리고 60만 원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는 35만 5천 원 단기 목표, 38만 5천 원 단기 저항을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종목은 이제 30만 원에서 33만 원 가격에서 마이너스 거의 지금 6분의 1 토막이니까 85%가 넘게 무너진 이후에 저점을 다진 거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33만 원 부근에서는 빠졌을 때 물량을 더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35만 원, 38만 원에서는 꺾일 때 매도하고 빠지면 다시 잡겠다. 이렇게 조금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구간에서 네, 좀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나중에 38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의 목표가는 50에서 60만 원 가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38만 5천 원 선 돌파 구간 집중해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돌파 가능하다면 60만 원까지도 상단선을 열릴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 현재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5만 8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3분기에 호실적과 함께 지난 한 주 내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간 좀 가파르게 올라줘서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일지 혹은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일지 궁금한데 현재 구간에서 분위기 어떨까요? 네, 일단 저는 5만 4천 원 가격을 이탈하면 좀 매도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지금 약 손실 구간 한 2% 정도의 이제 손실 구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한번 테마성 이슈로 뭐 3분기 실적 좋아진다 이런 이제 모멘텀을 붙이면서 한번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왔고 지금은 고점에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감소되어가는 모습이 차트상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3만 3천 원이었던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6만 2천 원까지 약 80% 이상 한 달 만에 단기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의 되돌림 구간의 선을 좀 그어보면은 자, 5만 4천 원 가격대의 지지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는 밑으로 추가 낙폭을 어디까지 자, 4만 4천 원 가격, 3만 8천 원 가격대까지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조정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그 고가를 뚫어내는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지금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고점 영역대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기록하는 그림보다는 저항받고 조정 파동을 만드는 모습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만 4천 원의 지지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밑으로는 4만 4천 원 가격과 3만 8천 원 지지라인대까지 추가 낙폭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 5만 4천 원 가격을 깨면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매도 대응하거나 비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얼마에서 3만 8천에서 4만 4천 원 부근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재공략 타점 기회를 애청자분께서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만 4천 원의 지지라인대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6만 원 초반 가격에서 저는 약수익권 매도 전략 세우시고 나중에 위메이드 종목이 혹은 다른 종목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의 눌림목 자리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5만 4천 원이 이탈되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의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4만 4천 원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저점 매수 유효하다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탈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6만 원 초반까지의 가격 상승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고요. 또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 이 대시세 초익 관심주 리스트라고 하는데 어떤 리스트일까요? 네, 일단 당일에 이제 폭등한 고점에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폭락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종가마다 이제 관심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조금은 빠르게 혹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노랑톡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하단에 보이는 우리 QR코드 통해서 노랑톡 들어오시고 당일 대시세 초입 혹은 과대낙폭에 위치해 있는 저점인 종목들에 대한 공부도 같이 진행해 나가시면서 우리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조금 더 네, 욕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꼭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죠. 자, 파크 시스템즈 매수가 16만 9천 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사실 최근에 실적이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오늘도 장중에 5%대 낙폭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6만 1천 원 선 초반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차트 관점에서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차트 관점에서는 사실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고점에서 음봉이 떨어졌다는 것은 방향성이
하방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되면서 이제 추세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매물대였던 16만 원을 돌파하고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던 우리 파크 시스템스 종목이 자, 고점 가격 17만 4천 원 가격에서 오늘 마이너스 거의 5% 가까이 지금 장대 음봉이 단기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 나온 것에 대한 자, 조정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인데 자, 이제 저점이 어디서 확인이 됐냐면요. 13만 9천 원 가격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중 바닥 가격대까지 눌렀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6만 원 가격을 깨면 비중 절반을 일단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5만 원 가격대의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여기서 재공략 타점 혹은 네, 추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15만 원 지지 라인대도 깬다. 이 15만 원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그 15만 원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밑으로 어디까지 다시 한번 14만 원 초중반 가격대까지 한 번 더 이중 바닥을 다지고 W자 형태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밑으로 지지선은 16만 원 이탈할 때 비중 조절 그리고 15만 원 2차 지지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지 라인대를 깨지 않고 반등했을 때는 저는 이제 목표가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 신단님 평단가 17만 원 그리고 17만 5천 원 가격대를 1차 매물대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를 이제 돌파해야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저항대가 네, 요 캔들이 될 것 같아요.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18만 원, 19만 5천 원 여기까지 이제 추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한데 자, 큰 그림에서의 이제 우리 파크 시스템즈 종목의 일봉을 보면은 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져 가고 있고 지금 이 상승 파동이 이제 우상향 추세에서 이제 상승 파동이 아니라 우하향 추세에서의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이 17만 5천 원 가격을 돌파 못했을 때 한 번 더 추가 낙폭이 크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선 대응 16만 원, 15만 원 대응을 좀 강조해 드리고요. 올라오면 일단은 본전권 그리고 17만 5천 원에서 절반 이상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수익분으로 이 17만 5천 원을 돌파했을 때 추가 목표가 18만 원, 19만 5천 원까지 전량 매도 대응 진행해 나가시는 걸 좀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바닥인 상태에서 요 종목을 이제 문의를 주셨다면은 좀 길게 보셔도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상향 추세가 끝나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져가는 이제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는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15만 원, 16만 원 지지선 대응을 좀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6만 원 그리고 15만 원 잘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6만 원 지지 받는다면 17만 원 선이 1차 매물대 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선 ENT 매수가가 8,500원, 비중은 25%입니다. 자,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폐기물 업체로서 실적 자체가 3분기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가격대 라인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어떨까요? 네, 좀 매력적인 구간인데요. 어쨌든 이제 폐기물 관련된 기업들은 워낙 진입 장벽이 높고 실적도 좋고 저평가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부각이 된다면 이제 태풍 장마 이때 좀 시세 분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겨울철이니까 조금 큰 그림에서의 좀 상승을 노려보고자 하신다면은 겨울에 저점을 지날 때 저는 이제 물량을 최대한 보유하고 좀 늘려나가는 형태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여름철 또 태풍 장마철이 또 도래하면은 또 그때 태풍 장마 테마주 폐기물 처리 관련주 장마 테마주 이러면서 갑자기 또 수급이 붙고 시세가 또 크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또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물량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왔을 때 비중 정리하고 다시 한번 또 무너지면은 또 재공략하는 형태로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좀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이 공급되던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5,000원짜리 주가가 1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15,000원에서 지금 7,000원까지 지금 반토막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점이 이제 9,500원 가격이고 이 8월 달 그리고 8월 말 이때가 지금 여름철 태풍 관련주로 시세 나왔을 때의 고점 라인이 대략
9,500원 가격, 그리고 8,500원 가격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여름 때 다시 태풍 장마 테마주로 부각이 된다면 목표가는 뭐 8,500, 9,500 그 위로도 추가 상승을 노려봐도 좋겠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 이 구간대에서의 지지 라인 때 7,950원 가격을 이탈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는 1차 저항대가 7,950원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위로 다시 한번 8,500원까지 시청자님 평당가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봐도 좋지만은 자, 7,950원 가격을 돌파 못하면 다시 한번 7,600원 구간 그리고 7,000원 가격대까지 조정받고 그다음 상승하는 그림을 네, 좀 예상하시면서 이 7,000원 가격 저점은 확인했으니 7,000원까지 빠지면 내가 물량을 다시 확보해서 다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저항대 자 7,950원, 8,000원 매물대를 돌파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게 된다면 자 8,500원 선에서는 이 거래가 터졌던 이 박스권이 이제 다 매물됩니다. 그래서 8,500원이 시청자님 평당가인데 자 이 인선 ENT 종목의 하반기 매수했었던 주주분들이 다 여기에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려있다가 본전 오면은 사람 심리상 마이너스 지금 뭐 8,500원에서 7,000원까지 20, 30% 손실 나다가 본전 오면은 또 매도하고자 하는 매물대가 여기 8,500원 위로는 많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500원 부근에서는 본전권 혹은 약 손실 구간이라도 비중을 절반 이상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저항받고 하락해서 7,000원에서 7,600원 정도까지 다시 하락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물량을 다시 매수하셔가지고 평당가를 낮춰놓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8,500원 선이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NK맥스 가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 14,150원, 비중은 2% 정도 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차트적인 관점 어떤 부분들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우리 NK맥스 종목은 차트적 관점보다는 일단 재무적 관점을 먼저 리스크를 점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이제 어쨌든 운영이 되려면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좋은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돈을 벌지 못하면 회사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도 최악의 경우에는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NK맥스 종목의 2015년도부터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매출액은 조금씩이지만은 증가해 나가고 있어요. 자, 25억에서 지금은 100억대까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자, 적자가 60억, 100억 200억, 400억,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500억까지. 자, 눈덩이처럼 지금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NK맥스가 바이오 쪽으로 뭔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진행하는 종목들의 특성이 엄청난 연구비, 인건비를 들여서 이게 만약에 임상이 성공되거나 뭔가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는데 만약에 개발하지 못한다고 그냥 뭐 가정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개발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을 때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회사가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흑자 전환을 기록하지 못하고 이런 적자 폭이 지속되고 뭐 특별한 뭔가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 존속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시청자님 평당가가 다행히도 이제 14,000원 가격대로 그렇게 크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00원에서 16,000원 가격대 이 종목에 단기 추세 상단 구간대까지 올라오면은 네. 그냥 크게 욕심부리지 마시고 네, 이 저항대 14,000원, 16,000원 구간 고가에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저점 가격대가 대략 11,00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11,000원 가격에서 단기 저점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게 확인이 되니 가능하면은 내가 14,000원에서 16,000원에서는 매도로 대응하고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린 그리고 저점이 확인된 이 10,000원과 11,000원까지 빠졌다가 반등한다면 여기서 소액 단타로만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고점에서는 저는 이제 분할 매도로 네. 14,000원, 16,000원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중도 20%가 아니라 2%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네, 그냥 뭐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분 봉상으로 그냥 손절가만 짧게 좀 제시를 해드리면은
자, 과거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계속해서 저점이 높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저점 가격, 요 캔들, 자, 12,900원, 12,800원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네,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가까지 정해주셨습니다. 12,900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6,000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고점에서 매도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크호스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다크호스 공략주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온 우리 신성통상 종목에 대해서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 소개를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네. 오늘이 위기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공포가 일으켜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우리들에게는 이 조정이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다크호스 관심주로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우리 신성통상 종목이 직전에 저항대를 돌파하는 네, 우리 슈팅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신성통상 네, 얼마의 매수를 하고 얼마 가격을 기준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월요일에 갑자기 바닥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근데 그 유입된 캔들의 저점 가격을 이탈하면서 지금 낙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 2020년도에 자, 매출액 1조, 영업이익 400억, 그리고 21년도 매출 700억, 그리고 22년도 매출 1,400억, 그리고 올해는 매출이 1,44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이 3,000억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만 3기년도, 4기년도를 더해도 기업가치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이다. 즉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 종목의 12월의 실적을 보면은 자, 2022년도 12월 영업이익 600억, 그리고 2021년도 12월 영업이익 600억, 즉 12월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이제 다른 분기보다는 월등히 좋았던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 즉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우리 겨울철 우리 분기 매출액이 네, 3분기, 그러니까 지금 결산 기준이 좀 달라서 다른데 어쨌든 9, 10, 11 정정하겠습니다. 7, 8, 9 이제 실적보다는 10, 11, 12 분기 매출이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 관점에서는 자, 이번에 이제 고점 가격 2,500원에서 네, 1,8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 고점 가격대까지 이제 단기 시세를 만들어낸 과정에서 지금 2,020원 부근 가격까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2,020원 부근 그리고 2,020원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리 종가 관심주 네, 시청자분들이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이제 직전에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에 저점을 다진 캔들이 대략적으로 1,860원 정도의 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1,860원 구간을 손절 잡고 2,020원 구간 밑으로 그리고 1,950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 조정 구간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형태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등 구간에서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네, 2,120원 가격대 그리고 추가 목표가 이 직전 고점 라인인 네, 2,270원, 2,300원 부근까지의 추가 상승을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노려보는 전략을 네,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2,300원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예, 3차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은 네, 추후 방송과 네, 노랑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다크호스 공략주로 신성통상 함께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보다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